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옆에 좌우에 시작.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하시나요? 내가 보면 모르는 것 같아. 그 말씀을 잘 들어야 이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멘. 성탄 예배 안 나오고 외국에 놀러 간 사람 손 들어봐. Raise your hand if you went abroad on a holiday.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 Raise your hand. 예수님 생일인데 성탄 예배 안 나오면 돼야 안 돼. On this day of Jesus' birthday, should you not come to church? 야, 고성국 박사님이 예배 참석했대. 우와, 이게 뭔 일이 되기는 되는가 보다 이게 뭔 일이 되는 거. 오늘은 설교를 바로 시작할 테니까 한마디 들으면 열마디 백마디 깨달아요. So if I just say one word, then you shall understand. 제목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하늘의 영광, the title of today's message is 땅의 영광, the glory of heaven and the glory of earth. 사람은 밥만 먹고는 살 수 없어요. And a man, they cannot just eat, live by eating. 사람은 영광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어요. Humans, they have an instinct to go after glory.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그래요. All the way from their birth, all the way to their death. 인간은 영광의 포로자야. They keep on continuing this. 자, 어린 아기들이 태어났어. 쌍둥이가 태어났거든. And they yearn for this glory. 엄마는 하나잖아, 하나. And if there's a twin, 엄마가 둘이요 그러면? There would be one mother. 하나인데 얘를 안아주고. She hugs one. 그쪽 애를 안아주면 바로 눈이요 엄마를 죽일 듯이 쳐다봐요. And does not hug the other, then the other one. 벌써 영광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They stare at their mother with full hate. 이거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요. And that is the yearning for glory. 한나하고 에녹이를 내가 틀어지려고 same within the married couple as well. 발악을 해도 집사람을 못 이기겠더라. And even though I try to control my children. 네 엄마는 이런 것도 나쁘고 이런 것도 나쁘고 I cannot overcome my wife. 못된 년이고 so I told them. 내가 네 엄마하고 살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오만 흉을 다 봐도 all the bad parts of my 한나가 wife. 하는 말이 그러면 왜 선택을 했어 but then my daughter told me that then why did you choose her? 그래서 애들을 놓고 남편과 아내가 영광의 경쟁을 벌이면 100% 남자들이 집니다. So towards your children, 아예 여러분 시작도 하지 마세요. If you try to compete for your glory, 애들을 놓고는요. 왜냐하면 against your wife, then you will 그게 lose. 지폐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Why? Because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그런데도 이 가운데 지금 남자들 중에 과연 애들을 놓고
부부 간의 경쟁에서 애들을 지가 틀어지려는 놈이 있거든. Still, 그게 병신 나카무라 조다. Even among those who are here, you want to give 내가 해봤어. Glory 그러니까 포기하라고. Over your wife, but that 포기하고. is no good. 이 경쟁은 모든 모임에서 다 이루어져요. But this competition 자, 여러분 동창회 가보신 적 있나요? It is held in all gatherings. 어떤 모임에 가보신 있나요? And if you go to a meeting, 이 말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그래요. Or you meet your alumni. 그걸 영어로 스포트라이트를 you want to receive the 자기가 틀어지려고 그래요. That you want to receive all the glory. 그래서 인간은 이 영광의 포로자야, 포로자. So man, they are taken captive. 근데 영광은 두 가지가 있어. 따라서 땅의 영광. But there's two types of glory. 하늘의 영광. One being of the heaven and the earth. 근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But if you look at John 5,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What does Jesus say? 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 That I do not go for 자,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5장 41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I do not receive honor from men. 41절에 보면. In verse 41. 그 이 세상에 땅의 영광을 이긴 사람은 유일한 예수님 하나밖에 없어. So in this world, the only man to overcome this glory.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포트라이트? It is Jesus, and how do? 예수님을 초대하여 임금을 만들라 그럴 때 주님은 도망가 버렸어. Jesus, regarding this spotlight, did he escape from it? 내가 시시한 이 세상에 임금하려고 온지 아느냐? 이거야. I did not come here to become king. 그럼 예수님 한 분이 왜 이 세상의 영광을 초월? 초월했느냐? Jesus, how did he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이 세상의 today, 영광을 초월해야 돼. 안 그러면요 신세 조져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사람의 영광을 돌아다니다가 인간이 폐망하게 돼 있어요. 폐망하게 돼 human, that you shall fail. 보세요. 대통령 왜 하려고 그래요? And look, why do you want to become the president? 돈 많이 벌려고 해요? Do you want 아니요. to earn a lot of money? No. 영광이요, 영광. It is all because of the honor and glory. 인간은 영광의 노예라고. That you are slaves to this honor. 국회의원 왜 하려고 그래요? Why do you want to become congressman? 왜 하려고 그래요? Why? 사람이요, 이 땅에 태어나면요. And if you become born as man. 처음에는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래. At first you study diligently. 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처럼. Just like Justice Minister Han Dong-hoon. 현대고등학교에서 1등 해서. That he was the top of his class. 서울대 법대 들어가려고. And he went to law school. 원희룡 장관처럼. Just like 3대 고시에 수석 합격자. Minister 원희룡. 왜 열심히 하느냐? 다 끝에는 영광이요. Why do they go about this diligently? 영광을 틀어지려고 그래. Because they want to obtain glory and honor. 국회의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Same for all the congressmen as well. 국회의원요 그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And the congressman is not 나는요, easy to obtain. 줘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And 왜? Even if they give that spot to me. 하루 종일 국회에서 앉아 있으려 그러면요. I cannot do it. 또 안 앉아 있으면 시민단체들이요 대가리 숫자 세 가지고 You have to sit 누가 in 안 앉아 Congress 있었다고 또 다 보도해. For the whole day or 그러니까 else people count. 그 자리를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앉아 있냐면 Whether you attend that seat 이게 전부 영광이요. But then you attend 영광을 it 틀어지겠다 이거야. It is all for your glory that you do 그러나 this. 그러나 그런다고 최후의 영광의 승리자가 안 돼요. But just because doing that.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되는 just 거야. Just by doing that you cannot attain glory and that's what you cannot be for. 예수님은 왜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거부했느냐? Then why did Jesus deny this glory from men? 다시 한번 봐요. 41절 시작.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자들이 왜 한 번에 만들이 1억짜리 옷 있잖아. 1억짜리 옷. Why do females? 저기 저 남산 옆에 있는 그 무슨 호텔이지? 미국 사람들 많이 가는 거. 하얏트 호텔 가봐요. And if you go to 거기에 hotel. 지나가면 전시장에요. 한 번에 1억짜리 옷이 쫙 걸려 있어요. Then there are exhibitions 어? of clothing that are worth 내가 한 개 사줄까? More than 100 million won. 왜 여자들이 1억짜리 옷을 입으려고 하냐? Do you want to buy 다 this? 다 영광이야. But why do females want to buy this? Is it all for glory? 생기기는 고구마처럼 생겨가지고. Though they look very ugly. 그걸 가리려고 옷을 가지고 해서 they want to cover 사람들의 that up. 주목을 나 1억짜리 민크 코트를 입었다 이거야. And you want to obtain glory from others, attention from others. 들으니까. So that is why you must listen to this sermon carefully. You must listen carefully. 응?
왜 여러분 비싼 화장품을 왜 받는지 알아요? Why do you use expensive makeup? 왜 랑꽁을 받는지 알아요? 랑꽁. Why do you use Lancome? 참나 정말. 스세이도를 왜 받는지 알아? 스세이도. 전부 다 영광을 자기한테 틀어지려고 그러는 Because 거야. Because you all want the honor for yourself. 심지어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And this even happens inside the church. 구형 예배 드려봐요. And if you have a cell leader, 구형 예배 드린 중에서 말을 지가 90% 해요. 90%. Some people they 지가 talk. 90% 해버려. 다른 사람 말을 기회도 안 줘. 왜? 영광을 틀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Because they want to obtain this glory for themselves. 그러나 이건 아주 불쌍한 거야. 왜? This is shameful. 땅의 영광은요 오래 못 가요. Why? Because the glory of earth does not last. 제일 길어봤자 100년이요. Last long at the very maximum, 100 years. 죽은 뒤에도 그 영광을 계속하려고 왕들이나 옛날에 중국의 그 진시황 같은 사람은 죽은 후에도 영광을 계속 가져가려고 so these ancient kings, 무덤을 말이야 무덤을 하이쿠 자기 무덤 앞에 말이야 살아있는 현재 참모들 종들을 산채로 땅에다 묻어가지고 왜 죽은 후에도 나를 지켜달라고 별 발광 다 들어요. 나는 고등학교를 서울서 다녀가지고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이 서울 시내에 있는 능이란 능은 소풍을 다 가봤어. 뭐 소능, 헌인능, 뭐 무슨 능, 무슨 능 강제로 가니까 가보면요 왕들이 무덤을 말이야 얼마나 세게 만들어 놓은지 몰라 왜 죽은 후에도 그 영광을 계속 가지고 because even after the death they want to obtain this honor. 그러나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안 봤습니까? But have you not seen President 전두환? 그분은요 박정희 이승만 다음에 대통령 제일 잘한 사람이에요. He's afterwards Syngman Rhee and Park Chung-hee.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소용 없어. And though you say, do not say amen. 내 역사관이요. You cannot go against my 아무리 opinion. 전라도가 개 지랄 떨어도 소용 없어. The Jeolla province goes against this. 이거는요. This is a fact. 이승만, 박정희 다음에 정치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전두환이. After Syngman Rhee and Park Chung-hee, the best politician was 전두환. 그런 전두환이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사람이. But such man. 지금 장례식도 못 하고. He cannot even hold his own funeral. 그 유고를 지금 장롱에. 이순자 여사가 보관하고 있어. And his urn is still in his closet.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두환 대통령을 교훈 삼아서 And that's why you must have 땅의 영광은 개똥이란 걸 알아야 돼. And you must know that this is all. 근데 왜 그 개똥을 가지려고 그렇게 난리 치냐고. Piece of dung, this glory on earth. 여러분 개똥 가지려고 하면 돼 안 돼? But do you want to obtain? 주먹 다 쥐어요. Let's all bump our fists. 옆에 좌우에 내가 강제로 항복 받아내야 돼. 따라서 합시다. 땅의 영광을 포기합시다. Let us give up this glory of earth. 땅의 영광을 포기하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 지금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땅의 영광을 포기하느냐? 절대 포기 못해요. 사람은 땅의 영광을 포기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돈 벌고 그래서 명예를 가지려고 그러고 특별히 연예인들 보라고요. 아이고, BTS 보라고요. BTS 소녀시대 뭐 보라고요. 아이고, 걔들요. 가랭이가 어떻게 안 찢을까? 험한 몸을 비틀고 막 대가리를 땅에다 쳐박고 막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나중에 목 디스크 다 걸릴 것 같아. I'm sure they're going to go ill. 왜 그짓 하느냐? But why do they dance like that? 땅의 영광을 한번 틀어지겠다. Because they want to obtain this glory of earth. 그래봤자 몇 년 못 가요. But still, that does not last long. 3, 4년 지나면 다 이혼했다, 뭐 했다, 깜빵 갔다. They get divorced or go to prison. 되니까. That does not last long.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예 땅의 영광을 미리 내려놓으라고요. And that is why you must beforehand.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Already just give it up, just like Jesus.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서포트 라이트를 포기하겠다. And that is why Jesus said, I'm going to give up the spotlight from men. I'm going to give it up.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유일하게 이 세상의 영광을 이겼느냐 이거야. Then how did Jesus, this only one, 이긴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야. This glory, why? Because he is the true 하나님 form 나라에서 God. 천사들로부터 일어나는 그 영광이 that this glory of 영광의 heaven, 강체가 말할 수 없어. That this light of glory, you cannot even say it out loud. And because he experienced 이 세상의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우리 예수님이 보면 내 표현으로 말하면 개똥으로 보입니다. In Jesus' eyes, it was just like 너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It was nothing in his 그가 eyes.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so it is because he experienced 땅의 영광을 this glory of God,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That he had this power to give up this glory of earth. 여러분도 지금 설교 듣고 even 머리로 이해가 돼도 right 아, 땅의 영광을 포기해야겠구나. And 땅의 영광을 head, 계속 찾고 가면 신세 조지는구나. Well, I must give this glory 이렇게 알아도 up. 여러분 못해요. 왜? You cannot practice 하나님의 it 영광을 actually. 마시지 않는 자는 why? Because those who not drink, 땅의 영광을 이길 힘이 없는 the glory 거예요. Of heaven, you do not have any power to overcome this glory you are seeing. Amen if you understand this. 이거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요. And even Apostle Paul, 사도 바울이요. Same goes for him. 욕을 먹을 이유가 없어요. He has no reason to be cursed.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 내가 물에 찌꺼기 같이 되었다 그랬어. Like 그것도 특별히 자기가 개척해 놓은 교회. 고린도 교회. 자기가 만든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은 배척을 당할 때, 배신을 당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내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 뭐냐? 비참하게 되었다 이거야. 그렇게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막 바울 사도님, 바울 사도님, 바울 사도님 통해서 내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만 소리를 다 해놓고 so many grace from 지한테 이해 타산이 조금 틀려버리니까 but then if his sermons 사도 바울을 배척을 하는데 miss from their 그래서 calculations, 바울이 극단적인 외로움에 시달릴 때 뭐라 그러냐 they would expel him. 내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So when he was going through his suffering, 고린도전서 4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끼같이 되었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창피하고 가상 만물의 찌꺼기같이 바울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just like a filth of the earth. 왜 그러냐?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니까 why does he say that? 인간들이 지한테 이해 안 되는 것을 and this happened 안 받아들이는 거야. He preached the truth of the world. 사랑 질교의 성도들이요. And the people did not receive it. 전 지구촌에서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 To all the saints that are listening to this sermon. 강원 애국 운동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요. And to all the people who join my 내가 하는 말이 정강훈 목사가 하는 말이 regarding the words I say.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다 될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You must not think that you can understand all of my words.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다 되면 if you can understand all of my words. 나도 여러분 같은 수준이 돌대가리야 돌대가리. It just means that I'm the same 여러분이 돌대가리잖아. Level as you are because you are boneheads. 돌대가리 아니야? You're all fools, are you not?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다 이해가 되면 나도 여러분과 같은 종류요. But if you could understand 그러면 all the things 내가 I say, 하는 means 말이 여러분에게 다 이해가 돼서 수준이 여러분하고 같이 mine, 되기를 원해요? Then do you want to become the very same level as I am? 그러면 대한민국 망해버려요. Then Korea shall fail. 내가 이해하는 말 중에 50%는 이해가 안 돼야 돼요. And among 50% of the words I say, 이해가 안 돼도 you must not 여러분들은 understand.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야 돼요. Half of, but still you must follow after Amen. Me. Amen. 나는 이 시대의 선지자니까. Because I'm a prophet of my time.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한동안에 가문에 나왔던 인간들도요. 지금 개 발광을 떨고 나. But even those who came out to Gwanghwamun Square a few years 이놈들아, ago. 내가 니들하고 같은 금인지 아냐? Hey, do you think I'm the same level as you are? 지금 여기 최고의 신학자들이 다 지금 right 여기 모여 있고, 특별히 here. 내 친구 손원배 목사가 앞에 앉아 있지만요. And especially my friend Pastor Sean is sitting right there. 2000년 기독교 역사에 but me, within 2000 성경의 years of Christian 근본을 history, 들쳐낸 최초의 사람이요. That I'm the first man to lift up the truth of the Bible. 신학자들이 물어보려니까 물어보려니까. Just ask to these theologians. 아멘. 아멘. 오늘 또 홍동명도 또 앞에 앉아 있네. And even right now, Pastor 홍동명 is sitting in front. 홍동명요, 저 골때리는 인간이요. And do you know he was very troublesome. 홍동명은요, 천하 인간의 자기는 굴복해 본 사람이 없다 그래. And he has never submitted 어? To anyone in his 그 lifetime. 그 꼴 좋은 총신 나왔다고. Because he 총신만 나온 게 아니라 is from 사회, chosen denomination. 사회, 경제, 정치, 군사, 외교, 문화. 통달했다. And regarding all fields of earth, 인간의 자기는요 머리를 숙여 본 적이 없다 그래. Transcended it. 그런데 한 20년 전에 나한테 전화 왔어. 내가 정강훈 너한테는 두 손 들었다 그래. But to you, Pastor, 물어봐요 Joel, 이제 공동한테 물어보라고 해. 이따 불러내서 내가 직접 물어볼 테니까. I shall ask to him later on.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잘 들어봐요. That's 최고의 신학자, to all these theologians, 최고의 목사들, with all these 이런 사람들이 pastors, 정강훈한테는 두 손 들었다가 한다면 if they 여러분들은 agree and 제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That they shall submit to me, then should you? 안 들어요, 근데. 그렇게 안 들어요. But you do not. 제일 안 듣는 것 중에 지금 주제가 뭐냐? 또 나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That they do not listen to me, that is. 대한민국은 반드시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갑니다. Korea shall surely go over to the federalism. Federalism unification of North Korea. 3대 대통령이 가서 사인까지 하고 왔어요. And even these three presidents 다 이루어졌어. Signed upon 김대중 this. 간첩. It is Kim Dae-jung. 노무현은 좌파로 갔다가 전향할 때는 우파로 전향했어. 그래서 결국은 노사모한테 배신을 받아서 자살했어요. Right 종교적 경지까지 갔던 그 영광이 노사모들이요 이 노무현 배신자라고 때리니까 왜 미국 갔다 와서 FTA 했다고 제주도 강경기지 했다고 저 새끼가 우리를 배신했다고 때리니까 Why? Because he signed the FTA agreement with America. 자살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야. So regarding killing, 그래서 노무현의 실제 자살 원인은요. Other than killing, 노무현을 조사했던 There was no other ways to eliminate him. 뭐지? 김인규인가? 누구야 그? 이인규. 이인규 검사 시효가 지나서 자서전 책을 썼어요. 내가 그 책을 만 권 사왔어요. 사와서 내가 지금 우리 조직 전국에 다 뿌렸어요. 노무현은 누가 죽였나 himself. 이거야. 노무현을 실제 누가 죽였나? And he wrote 이 책 내용 전체를 다 훑어보면요. Who killed former president? 노무현을 죽인 주범은 문재인으로 돼 있어요. And if you look through that book, 잘 들으라고 잘 들으라고. The main culprit is 문재인 who killed Roh Moo-hyun. 그 이유를 이 검사님은 이렇게 말해. Listen carefully. 노무현을 직접 조사했던 당사자야. That he exam. 노무현이가 그때 담당 변호사인데 적극 변론 안 했다는 거야. That he was. 적극 변론 안 했다는 거야. The judge of 자, Roh Moo-hyun. 이렇게 이 세상은 친구지간이고 개뿌리고 필요 없어요. But regarding friends, all 영광을 놓고는요 사람은 부부간도 소용없어요. They're nothing. Not even a married couple. 그러나 이 영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But the only path to overcome this glory is 하늘의 영광을 마셔야 돼. You must drink the glory of heaven.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Say amen with your hands up.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설교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76억 인구가 다 들어야 됩니다. And today, regarding this sermon, everyone. 이거요, 잘 들어봐요. All 7 billion people must listen. 나는 성경의 바닥을 다 캐낸 사람이야. And listen, I have.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실 때 이걸 성탄이라고 해요. And when Jesus came, 두 가지 이름을 먼저 지어놓고 왔어요. That he was given 하나의 이름은 뭐냐? 예수야, 예수. The first name being 예수의 Jesus. 이름이 뭐냐? 여호수아란 뜻이야. 여호수아, 구원자란 뜻이야. The Savior. 여호수아란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That this name Joshua was 또 하나 이름은 뭐냐? 세상 헬라식 이름을 지어놓고 왔어요. And the other name, it was 그 헬라식 이름이 바로 a worldly name.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로고스요, 로고스. It was mentioned inside. 로고스. John first. 이것이 헬라식 이름이 세상 이름이야. The name Logos. 그 예수님은 두 가지 이름을 동시에 지어놓고 왔어요. So Jesus has two names.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 One being a Hebrew name. 하나는 헬라식 이름 로고스. One being a Greek name. 이것을 Logos. 동시에 이루는 사건이 성탄이야, 성�an. And that incident is this.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말씀이라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이라 그러면 우리가 쓰는 말인 줄 착각해요. 전혀 원어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성경은요 읽어보면요 모르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같은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 그려봐요. 배. If you say 배 그러면 배 그러면 뭐가 있어? It can be translated 그렇지, as a pear and also boat. 배 속에 똥배 있잖아, 똥배. 또 배가 뭐야? 그 타고 다니는 배 있지. And 또 배 your 뭐야? Stomach. 처먹는 배. So there's three different definitions. 그러나 이게 for this 전부 one word 토시하고 다 똑같아 발음이. 한글로 배 이렇게 써놓으면 But it's all the same 이게 무슨 배인지 똥배인지 뭔 배인지 다 모른단 말이야. What kind of 배 그와 is. 같이 성경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So just like that, 이 말씀이 우리가 쓰는 랑게지가 아니에요. 말이 아니고 flesh, but this is not our language.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야. But this word, it is logos.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의 이름이 말씀이야.
It is Jesus who created the word that is.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Logos, that he 그 was 영광을 with us.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It's the glory of.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 따서 하늘의 영광. So look, it is glory of heaven and glory of earth. 절대 여러분은 땅의 영광의 희생물이 되면 안 돼. You shall never become a scapegoat of the glory of earth. 목사님들이요. And many pastors. 목사님들한테 내가 그래서 미움을 받아요. And that's why I get hated by these pastors because I say the truth as it is.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목회하십니까? Do you really preach for the gospel?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이요. For Lord. 정말로 예수를 위해서 목회하십니까? Do you really preach for Jesus, pastors? You don't. 당신들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But you, you are 영광을 doing this 만들기 yourself. 위해서 대형교회 주소 모았잖아. In order to garner some glory. 그 주소 모은 것도 당신들이 전도했어. 아니요. And you don't even 60년대, preach yourself. 70년대에 시골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 in the 60s and 70s, 전도해서 세례받게 해서 evangelized. 67년도에 도시 집중화가 생길 때 and let people 다 시골에서 and when everyone 서울로 the 이사 city, 와서 그걸 주소 모아가서 대형교회 된 거 아니야 솔직히 잘 들으란 말이요 Listen up. 그 교회가 네 교회요 and is that church your 주님의 church? 교회지 That is God's church. 그러나 내가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넘기려고 할 때에 내가 한기총 대표회장을 하면서 I was the head of the CCK. 목사님도 영광을 가지려고 대표회장 했잖아요 한기총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하라고 난리 쳐서 내가 처음에는 안 했더니 난리를 쳐가지고 강제로 내가 간 거야 강제로 강제로 가서 내가 가문 운동을 하며 시국 선언문 발표할 때 왜 목사들이 안 나와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왜 안 나오냐고 지금까지도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꼴 좋은 대형교회 그거 애국운동하는데 빌려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빌려줘요. I want, if I 정말로 to, 주님을 위해서입니까? Borrow from you. You don't lend it to us. 대형교회 목사들이요. Are you truly for the Lord? 더 말할 것 로마 교황. So all the mega churches, pastors.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신이 교황 노릇을 합니까? And also to the Roman Pope, are you? 지팡이 짓고. Truly for the Lord with your staff. 그거요 성 베드로 성당 앞에서요 한번 미사 집장하면요 전 세계의 서포트 라이트 오는 것을요 한번 세상 영광을 마셔버리면 못 고칠 병에 걸려버려 여러분들은 이런데 걸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But you must not be caught in this. 모든 영광은 주님께 던져야 되는 거야 아멘 정광훈 너도 영광을 받고 있잖아. Pastor 정광훈, you receive glory as well. 그래, 영광을 좀 받기는 받는다. Yes, I do receive quite a bit. 근데 내가 욕을 파가지로 먹어요, 파가지로. But I receive so many 내가 왜 빤스 목사가 돼야 됩니까? Why should I be called? 내가 왜 빤스 목사? The Undies Pastor. 욕을 파가지로 먹어요. People ridicule me. 전부 날 욕하는 근원지는 북한이에요. And that fundamental core is North Korea. 북한이 한국의 언론들이 북한 언론을 받아 쓰는 거예요. Because the South Korean 그래서 media. 그래서 세상에 원희룡 장관이요. Is influenced by North Korea, and that's 내가 why. 내가 주최한 집회도 아니요. 경북대구 장로에서 집회한 집회. Minister 원희룡. 그 중에 후원금은요. 이철우 도지사가 6천만 7천만 원 돈을 대고. An event funded by others. 거기 와서 자기는 모태 신앙이요. 지금도 현재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장로요. That he testified about his faith. 신앙 간증했다고. And his family. 근데 세상에 80개 언론사가. And making this testimony. 원희룡아가 정광훈하고 만났다고 개치란을 떠는데 He received so much media coverage that was negative. 내가 그걸 보니까 내가 무섭기는 무서운가 봐. So regarding that event, 무서운가 봐. The media is probably very scared of me. 참 난 별세장 닮았어. 아니 내가 뭐 이마에 뿔이 두 개 달렸어? Do you think I have horns on my head? 아니 날 만나면 안 돼? Should he not meet me? 참 인간들요. 왜 그러냐? But these humans, why do they do? 정강훈을 죽여야 4월 10일 총선에서 지들이 200석 한다 이거. Why it is only because? 그러니까 나는 절대 안 죽어. Because only by killing me that they can obtain 200 parliamentary seats, but I shall not die. 우리 주님이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Our Lord, He is protecting me. 어제도 중문교회 권사님 간증 들어봤잖아. And have you listened to the testimony of Jingmun Church? 주님이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It is because the Lord is protecting me that I shall never die. 자식들, 죽이기만 해봐. 내가 너를 먼저 죽여버려. If you dare to kill me, I shall kill you first.
그러니까 다 이 세상에 영광 쟁탈전인데 왜 공산주의를 자유민주주의가 못 이기느냐? 자유민주주의는요 영광을 서로 가지려고 다 찢어서 나눠 가지고 강화문까지도요 다 영광을 찢어서 만들려고 뭐 아니아니 무슨 뭐 이동욱이 뭐 심하고 뭐 communism. 아이고. It is because liberal democracy we all separate. 아이고. 차라리 그러면 니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차라리 물러줄게. But they all separate and create their own groups. 걔들이 할 수 있겠어? But do you think all these individual groups can do what I'm doing right now? 참.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정강훈에게 맡겼느냐? But why did God give me this mission? 나는 성경을 통달한 사람. Why? Because I have thoroughly seen the Bible. 아멘. 아멘. 이해돼요? Do you understand this? 근데 이 강화문 더하기 뭐 별 뭐 한동안에요. But adding on to Gwanghwamun 내가 오늘 movement, 새벽에 아침에 that today morning,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I received one 한번 text 띄워줘봐요. Message. 참나 정말 웃기는 사람이에요. 정강훈 목사님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단이라고 했다는 거야. 정강훈이가 이단이라고 그러시는데요. 왜 이단이십니까? 물으니까 교만해서 넘어져서 이단이라고 그래요. That I fell into cult. 이게 오늘 아침에 온 메시지야. Because I was full of ego and pride.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 은선인데 우리 장모님 정순이하고 비슷하다고 그까지 써놨어. 목사님께서 받았으니 알려드립니다. 자기 목사님이 계시를 받았다 이거야. 나를 이단이라고. 그래서 알려준다 이거야. Their pastor received this revelation. 내가 이것을 반드시 그 사람한테 했어요. 오늘 내가 이걸 공개적으로 방송한다고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나는 그런 말 안 하곤 안 해요. 날마다 회개하신다 하니 말로만 회개하지 마시고 회개에 합당한 예물을 저희 반석교회 성전에 바쳐서야 날마다 회개하는 법에서 탈피할 수가 있는데 회개에 합당한 예물을 액수는 500억입니다 500억을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갖다 바쳐야 나보고 회개가 된다는 거야. 이게 정상이요 또라이요. 그런데 이런 또라이가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네가 이단이야 이 개자식아. You bastard, you 왜 여기에 are 돈을 500억을 가져오는 걸 보면 네가 이단이야.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But it's not just one or two 나는요 people like this. 이런 인간들한테 문자 메시지로 독수리 공법으로 나는 문자 메시지 잘 못해. 한번 누르고 또 생각해보고 어디 눌러야 되냐. 이래가지고 대답을 하려면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In order to give a response to this. This is ineffable. 그 밑에 내용들은요, 뭐 말할 것도 없어. And regarding all the other contents below, you don't need to even discuss it. 거기 보니까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랴. 지가 선지자라는 거야. And he say, you must trust me, because I am a prophet. 야, 이 개똥 같은 놈아. Hey, you piece of shit. 그러니까. 나요 미국으로 이민 가야지 안 되겠어. So I must probably immigrate to America. 이런 인간들한테 to these kind of men,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that I'm treated just like this.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말이야. 참 기가 막혀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And it is not just one or two people are like this. 이게 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But why do they go about this? 오늘 설교 제목을 잘 들어야 돼. Why? Because you must listen to this title very well. 하늘의 영광. Follow after me, the glory of heaven. 땅의 영광. The glory of earth. 땅의 영광을 틀어지겠다 이거야. They want to obtain this glory of earth. 땅의 영광을 틀어진다고 틀어지냐고. But trying to obtain it, can you make this possible? 틀어지냐고. Can you even obtain it? 땅의 영광을 가진다고 가져지냐고요. It is not. 제일 오래 가져봤자 100년이요. At the very maximum, 전두환 대통령 안 봤냐고요. It is 100 years.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광의 희생물이 되면 안 돼. And that is why you must not become a scapegoat of this 우리는 glory. 하늘의 영광을 마셔야 돼. But we must drink the glory of 하늘의 heaven. 하늘의 영광을 마시면 땅의 영광에 대해서 초연해져. And if you drink this, then you transcend 아멘. All the glory of the 말씀이 earth.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that the logos became flesh. And he is within us.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that I see 그러니까 the glory of this Lord. 하늘의 영광이 내려오는 통로가 누구냐? 예수야, 예수. Of glory, it is Jesus. 예수가 아니면 Without 하늘의 Jesus, 영광의 통로는 안 내려와요. That you cannot see this path. 땅의 영광은요, 돈 많이 벌면 생기고 뭐 노력하면 glory. 생기고 뭐 BTS 되면 생기고 뭐 연예인 되면 생기고 뭐 영화 감독 유명한 사람 생기고 얼마든지 땅의 영광을 만들 수 있어. Yes, 그러나 you can create your glory of earth for yourself, 하늘의 but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려오는. Regarding the glory of heaven, it is only through Jesus that comes down to you. Amen.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마신 사람은 And that's why those who drink this glory of heaven, 이 땅의 영광에 대하여 초연해지는 거예요. First off, regarding the glory of this earth, they are transcendent.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좋고 And though if people know me, that's fine. But if they do not, then that's 아멘. Even better. Amen.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또 불러봐야지. 응? 당신이 그 성김이 한번 불러봐야지. 그렇지.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공산주의와 이 자유민주주의가 싸우면 공산주의를 왜 못 이기느냐 Why, if communism 공산주의는요 democracy, 모든 영광을 한 사람한테로 딱 모아놨어 북한 그러면 누구요 Why can liberal democracy 김일성 Not be 김일성에게 communism. 전체를 다 딱 모아놨어요 is focused into one being. 우리 이 대한민국은요 개판이요 In this Korea, it is 서로 영광을 가지려고 개지랄을 떨어버려 They want to obtain glory for themselves. 모을 때는 모아야 되는데 But if you want 아니 지들이 원해서 윤석열을 대통령을 세웠으면 잘하든 못하든 윤석열한테로 모아야 돼 안 모아야 돼 아이고 윤석열을 찍은 48%까지도요 다 배신 때리고 지금 35% 내려갔어 이래서 공산주의를 못 이긴다 저쪽은요 이 빨갱이들은요 하나로 탁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다는 And거예요 러시아는요 푸틴한테로 전체가 영광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이길 유일한 희망이 뭐냐 그래도 so 성경을 마신 기독교인들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God,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오늘 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고 살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기억하면 된 거야 사람은 몰라쳐도 나는 괜찮아. 진짜요? Are you sure about that? 에이그. 내가 안 알아주면 금방 삐져가지고 막 괜찮게. And if I don't look at you, 또 괜찮다고 떠들고 난리야 또. You whine. 주님이 기억하면 된 거지. 사람은 몰라쳐도 나는 괜찮아.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잡아서 임금을 초대하려고 했대 왜 도망갔느냐 Why did Jesus elude from being a king? 내가 이 세상 임금 같은 영광을 가지려면 If I were to receive just 내가 하늘에서 그냥 있지. A glory just like God. 크기는 숫자로 셀 수 없는 just like a king. 천군 천사 무리들이. I would rather stay in heaven because 밤낮으로 I have all the 여섯 날개를 달고 that you cannot even count. 예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That they call me holy. 그 영광은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And that glory it is 그 영광을 포기하고 But it is that 이 세상에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He gave up that glory 이스라엘 in order 같은 to 냄새 나는 말이야 어? And save us 똥 냄새보다 더 독한 to this filthy 인간으로 place. 못한 영광을 주님이 과연 받으려고 하겠어요? Do you think God will want such a position? 잘 들어야 돼요 Listen carefully 잘 들어야 돼 Listen carefully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마신 사람만이 so it is only those who drink the glory of heaven 스포트라이트를 이길 수 있는 that they can beat the spotlight of the world 아마 모름지기 모름지기야 난 모름지기라고 얘기했어 장경동 편으로 말하면 내 말이 꼭 맞는 거는 아니지만
And with imposter 장경용 그렇다고 틀린 것도 아니야. That he uses 장동 표현으로 하자면 아마 모름지기 Though I'm not too sure. 이 세상의 영광을 현재 지구촌에서 이기는 최고로 이기는 사람이 정광훈 목사. That the man who best overcomes this glory of earth, it is Pastor 정광훈. 아만 아멘 안 해도 소용 없어. But still, though you do not want to say amen, that is the fact. 아멘 한다고 무슨 뭐 내가요 진짜로 영광을 추구하려면요. And if I were to truly go after glory, 나는 지금 극단적 영광을 만들 수 있어요. Then I could receive. 그러나 내가 말하는 모든 연설, and make up an immense 내가 point. 말하는 모든 설교, but all of my speeches and all of my sermons, 내가 뭐라고 말했어? And all of my words, 지금 what do 내가 I say? 하는 모든 일은 다 조영기, 김중곤이 시켜서 하는. Regarding all the things that I do, it is because of Pastor Kim and Pastor David. 이렇게 말하는 있어 없어? Does anybody else say this? When they talk about themselves, they do not. 나는 모든 영광을 조영기, 김중곤에게 다 돌려. I give all my glory back to Pastor David Cho and Pastor Kim Jung-gi. I do not hold this on to myself. 그러나 조영기, 김중곤이가 만들어 준 단체, But 현재 대표들, 여기도 이영훈 목사님까지도 영광을 조영기한테 안 돌려요. That they, 자기한테로 끌어당기려고 난리쳐요. These organizations do not give glory back to these two senior pastors. 내 연설과 내 강의를 수도 없이 들어봤지만. And though you received, 내가 내 영광 받는 거 봤어요. Listen to my sermon and speeches. 나는 이 모든 일을 조영기, 김종곤이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Have you ever heard me speaking about 아멘. myself? No, it is because 강원 운동 하는 것까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서울대 병원에서 입원해 있을 때 주영기 목사님 나한테 전화 와서 right step, 내 아들 잘한다, 내 아들 said, 잘한다, my son, you're doing 내 아들 very 잘한다고 well. 했는데. Very well. 내가 이런 말들도 나는 공개할 필요가 없어요. But still, even regarding 그래서 such 나는요 I don't need to 내가 have 어떻게 은혜 받았고 김충희 목사님한테 성령 세례 받았고 how I received glory and how 난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서 적극적 사고를 배웠고 아멘 김중곤 목사님을 만나서 애국운동하는 걸 배웠고 and meeting Pastor Kim, 나는 I knew how 나한테 to do 가르친 this 모든 사람을 공개적으로 다 말을 하잖아 that regarding all of my masters, 목사님들을 I reveal it out at front. 왜 안 하냐 But, the other 영광이 pastors. 지한트로 오게 위해서 they don't say it out loud because they want 그것만 to themselves. 봐도 신앙의 인격이 드러나요 But only by looking at that you can see their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of their spirituality.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설교 듣는 걸 감사해야 돼 But you must listen to me carefully you must be thankful 아니, that you're listening to such a sermon 아니 땅의 영광을 가진다고 가져치냐고 try to obtain this glory of earth can you 가져치겠어? Hold it on to yourself can you hold it on to it 조영기 김중곤을 짓밟고 지가 그 위에 올라간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나처럼요 끝없이 조영기 김중곤을 강조하면 no, 사람들이요 나를 조영기 김중곤 이상으로 봐주고요. 하늘의 영광을 마시며 아멘. 땅의 영광은 뒤따라오게 돼 있어.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어때? 오늘 설교가 어때? So how was my sermon today? 시시해? Is it just wishy-washy? 이것을 헬라식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That this the Greek 말씀이 way of 육신이 Christmas, 되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that the Logos 이 땅에 fresh, 오매 and he came down.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And this 그러니까 the glory 하늘의 of 영광은 절대 땅에서는 안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으로 일어나요. So this glory of heaven, it just 예수님의 just 특별히 칠대 복음과 부딪히면 But it's through relationship with Jesus, 하늘의 영광을 마시고 그러면 the 여러분이 that you 그 노래가 입에서 나와 and drink the glory of heaven, then you can sing this song out of your mouth. 기어코 땅의 영광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Oh, I don't need to obtain this glory. 땅의 영광 가져봤자 그거는 100년밖에 못 가는 거야. Honor from the earth, it only lasts at the most 100 years. 절대 안 돼. It is absolutely a no. 조선의 왕들 서울시 외곽에 있는 조선의 왕들 무덤 가봐요. If you go to 그거요 the 봄가을로 소풍 가서 애 새끼들이 오줌이나 싸고 앉았지 거기다가. The kids pee on the 그게 무슨 세종대왕 뭔 너무 그 영광 아이고 If they go on their field 정말. Trip. 경복궁에다가 어떤 새끼들이 또 낙서를 막 해가지고요 막 정말. And even in Gyeongbok Palace, they write 그러니까 on it. 그러니까 땅의 영광을 포기하라는 거야. And there's a you must give up the glory of earth. 마시자. Let us drink this glory of heaven. 솔로몬도 가르쳐 줬어. And even King Solomon taught it to us.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All things that you do in this earth. 헛되고 헛되니 It is nothing.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뻥이다. That all of your hard work is nothing.
예수님도 영광에 대해서는 솔로몬의 영광의 예를 들었어요. And even Jesus regarding this glory. 솔로몬 이상의 이 땅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He used the metaphor of King Solomon. And no one went further than King Solomon. 예수님도 영광의 비유를 들 때는요. And even Jesus when he used the metaphor of the glory. 솔로몬의 영광을 비유로 들었다고. He used Solomon as an example. 여러분 아무리 날고 기어도 So though you're so great and profound. 마누라 천명 데리고 못 살아. You cannot live a thousand lives. Do you think that is possible 아이고, for you? 마누라 천 명은 고사하고 두 명만 데리고 살아도 힘들어 못 살아. And even just by having two wives, it is going to be very hard. 솔로몬은요, 마누라도 천 명 데리고 살아봐. But King Solomon he had 1,000 wives. 1년에 미스 코리아 선발되면 무조건 왕 앞으로 데려가야 돼. And all of those beauty pageants would go up to the king. 해보고 난 뒤에 마지막 고백이 And he experienced 뭐냐? all of this, and alas, he said, 헛되고 헛되다는. As a confession, saying that it's all meaningless. 해 아래서 땅에서 하는 건 다 헛되다. All the things that you do on earth, it is 그러니까 meaningless.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영광을 마셔야 돼. And that's why for you and me, we must drink the glory of heaven. 영원해, 영원해. Because this is perpetual. 이 땅에서부터 죽어서까지 이어져. That from this earth and all the way to your death, it continues.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들고 와. Say amen with your hands up. 잘 보세요. So look carefully. 말하는 거 잘 보세요. Look carefully at how people 행동하는 거 잘 보세요. Speak and 마지막 act. 마지막 목적지는 영광이에요. That their last 영광을 일으키려고요. Last goal is glory. 말하고 행동하고 해요. And it is for glory that they act and speak. 인간이 비참한 거예요. So these humans they're nothing. 영원히 가질 수도 없고. How shameful. 시간이 되면 개똥같이 되는. You cannot even obtain 이 세상 영광을 가지려고. Eternally, but you still want to obtain. 선거철이 돼 가지고. And now it is election campaign 아이고, season. 나는요.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And me look at people trying to become a congressman. I think they're madmen. 아이고. 국회의원 하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혀. 근데 왜 목사님은 국회의원 만들려고 그렇게 발악을 쏘고 있어요? But then pastor, why do you want to make congressman yourself? 이 저 세상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다 땅의 영광을 추구하고. Why? Because all the congressmen of the world. 그래서 그 속에다가 장경농을 넣어 가지고. They yearn for the glory of 하늘의 영광을 마신 사람이 들어가면. And that is why I am going to put pastor 땅의 Jang Kyung-dong into that spot. 포기하는 시범을 좀 보이게 하고. A man who attained this glory of heaven, so they. 아멘. He sets an example.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See men with their hands up. 우리 장로님들 여기 전부 다 국회에다 내가 다 넣어. All of my elders will be put to the Congress. 시범을 보이게 하려고. That you must set an example.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다. This is how you go about politics. 아멘. 아멘. 자기를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다. You must not do politics for yourself.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땅의 영광의 희생물이 되면 돼 안 돼. And that is why you must never become the scapegoat of the glory of earth. 근데 누가 땅의 영광의 희생물이 되고 싶어 하냐고. Of earth, but who would ever want to become one? 왜 하늘의 영광의 맛을 못 본 사람은요. But those who do not receive 땅의 영광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어. And taste the glory of heaven, it is only destined for you to. 그래서 우리 찬양단들이 칸탄타를 준비했어요. Yearn for this glory of earth. 하늘의 영광을 마시라고. Prepare for this concert. 주님이 오신 날. 오늘 이 칸탄타를 들을 때 여러분 song, 땅의 영광은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의 영광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영광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Jesus. 깊은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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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따 이쁘다. 그렇지.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 밤 거룩하신 우리 주 하셨네 그만 그만 어제 저녁에 이 노래 솔로로 부른 애 누구야? 어제 저녁에 어제 밤에 여기서 성탄절 전야제 할 때에 솔로로 이 노래 부른 애 누구냐고 어디 갔어? 안 나왔어? 여기 없어? 안 나왔어? 어제 노래는 잘 부르다가 어디 갔어?
구원성전에 야 빨리 올라와 너. 왜냐하면 이게 솔로가 하나가 리더를 딱 뽑아가야 되는데 이게 내가요 음악에도 도사요. 솔로가 앞에서 치고 딱 뽑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장로가 멍청해가지고 이 오디오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 소리를 죽여야 되고 누구 소리를 올려야 되는가 이거는요 이 김바울 손맛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야. 빨리 올라와 빨리 찾아가서 올라와 빨리. 올라오고 있어. 아 개를 서미형 당신도 말이야 참나 그런 애를 딱 골라가지고 딱 솔로로 치고 나가도록 만들어야지. 그래야 이 노래가 살아난다고. 참나 참 참 별걸 다 가르쳐줘야 되니 참 내가 참나 이거지 오케스트라 내가 지휘까지 다 해야 되니 내가 말이야 참 너 잘했어 너 잘했어 그렇지. 너 마이크 잡아 한 개 더 줘. 네 마이크 넌 맨 앞에서 나였어. 너 보니까 시집 잘 가게 생겼다 내 보니까 얼굴도 이쁘게 생겼어. 자 그렇지 다시 한번 하는데 이번엔 여러분하고 같이 할 거예요 같이 알았죠? 그렇지 같이 한다고 하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이 노래를 부를 때 하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거. 그렇지요. 시작해봐요. 제거 보름 세거나 제거 보름 세거나 어둠한 밤 별빛이 찬란한 밤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딴딴딴딴딴딴 잘했어요. 박수. 두 번째 곡으로 가겠습니다. 자 성탄절 칸탄타입니다. 성격이 칸탄타야. 다 일어서야 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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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하늘의 영광을 마셨어요? 진짜요? Have you drank the glory of heaven? 이게 헨델의 메시아인데 이 작곡을 처음 해서 발표할 때에 루이스 왕인가 영국의 황제가 앞에 와서 앉았어요. 이거는 사람의 작곡 노래가 아니다. 이건 하늘로부터 신이 내리는 곡이다 해서 하도 감동을 먹고 그 황제가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는 다 일어나는 습관이 생깁니다. 무지기 충만해서 알아요. But you do not know about this fact. 이거는 하늘로 내려온 소리라는. But this sound came from God. 그래서 영국의 헌법, 영국의 제도 전체는 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That it is set as. 그래서 영국은 대영 제국은 지금까지 Christ controlling over it, and this 지금까지 망하지 않는. United Kingdom, they still do not fail. Why? Because 이 모든 것이 다 영국은 그리스도의 통치 하에서 That all the system regarding the United Kingdom. 헌법이고 뭐고 다 그거 애국가까지 다 그래. And even their national 때마다 애국가 볼 때마다 다. 그래서 영국은 튼튼한 거예요. It is under God, and that's why they stand firm. 자, 이번에 말할 때 아멘 두 손으로 해야 돼요. So now when I see 대한민국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야. Same goes for Korea. Let us go about this. 아멘. 아멘. 그러려면 200석 해야 돼, 안 해야 돼? Then should we have 200 parliamentary seats or not? 내가 그냥 200석 하려고 그런 줄 알아? Do you think I want two 200 seats? 대한민국이 한번 영국과 미국을 추월해보자. For no reason, but we must go far from the past. England and America.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나도 하늘의 영광을 마셨습니다. Would I also drink the glory of heaven? 땅의 영광은 있어도 좋고, now if I have the glory of earth. Do I have it or not? 전체를 다 가졌습니다. Then I'm fine. I have 영원한 영광을 마셨습니다. That I receive this glory.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Pour this over.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대시고 문제는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땅의 영광은 초월했습니다. 병든 육체를 고쳐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거운 짐을 풀어주세요. 이번 한 주일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후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성껏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 4월 10일까지 100억이 필요합니다. 100억이. 100억이 있어야 우리가 200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성껏 우리 유튜브 성도들도 다 참여해 주시고 정성껏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부르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 예수님, 여호와, 나의 구주. 아멘. 이은영, 일로 나와. 내 장난감이야, 너. 일로 나와. 나와서. 저 텍사스 달라스에서요 지금 100만 불을 헌금한 사람이 있어요. 100만 불 한국 돈으로 13억이에요. 13억 헌금했는데 한번 그 형제를 소개를 한번 해줘봐. 그분이 아니, 그거보다도 제가 어저께 말씀 저번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왔고 그때도 막 저보고 헌금하라고 또 그랬잖아요. 그때는
아이 가서 또 하긴 해야지. 그랬잖아요. 200석 해야 되니까. 근데 어저께 또 제가 은혜를 또 받았어. 그래갖고 성령께서 그냥 나를 강권으로 여기 나가서 얘기하라고. 근데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감사했어요. 왜? 근데 내가 볼 때 네. 너는 천당은 네. 가겠어. 그땐 또 너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 그러더니. 그래서 그동안에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 교포들하고 다 모아놓은 거 네. 미국 가자마자 네. 싹 다 붙여 일로 알았지? 그리고 그게 한 100억이 넘을 거야. 그러니까 싹 다 붙여. 내가 개인으로 개인으로 제가 목사님 우리 오 목사님한테 의논은 안 했는데 어저께 아, 개인으로? 말씀할 때 100만 불을 제가 하려고 그래요. 제가 개인으로 또? 아이고 너 미쳤어. 내가 정말 아이고 나 정말 나 왜냐면 너 정신이 나갔어. 어저께 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하늘의 영광 이런 게 다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여기 올라오려고 그랬어. 근데 그 누구죠? 어제 김국성? 김국성. 그분이 너무 길어갖고 또 이 성령이 뜨거웠다가 또 내려가더라고. 아, 잘됐다. 안 해도 되겠다 그랬는데 오늘 목사님 부르네. 그래서 제가 이제 100만 불 하려고 여러분들은요 여기에 젖어 있으니까 이 예배의 귀함을 몰라요. 얘처럼요 미국에 있어야 그냥 미치고 환장해가지고 이 예배 한번 참석하려고 비행기 13시간 타고 와가지고 설교 두 방 딱 맞더니 13억을 헌금한다고 또 그러죠. 그리고 어저께 교포들이 또 여기에 모아놓은 거 있어. 얘가 관리하는 거 싹 다 붙이면 100억이 넘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방송되는 해외에 있는 모든 대사님들 우리가 내가 왜 강조하냐면 북한은 넘어간다니까 나라가. 내 말을 농담 따먹게 하면 안 돼요. 한 석이라도 지면 몇 석이요? 한 석이라도 지면요 연방제로 북한으로 간다고. 너 이런 거는 아냐 모르냐? 알죠. 3대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이 문재인이가 평양 가서 연방제 사인하고 네, 온 거 알아 몰라? 알죠. 알아?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아이 진짜로 목사님 뭐, 매일 24시간 여기에 항상 꽂혀 있어요 제가. 24시간? 말 주변이 없어서 그런 거지. 말 주변이 없어서. 예. 네. 아. 그래서 어저께 여기 올라오고 싶은데 아이 잘 됐다 이분이 너무 길어 갖고 아이 잘 됐다 그랬는데 아, 또 오늘 성령 역사하시네요. 내가 텍사스 그 형제 설명하라고 불러냈는데 네. 내가 부수입을 얻었어. 근데 이건 이제 이번에는 텍사스 형제 설명 한번 해 봐. 텍사스에 손유석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누구라고? 교수님. 예. 특별히 IT 교수님. 예, 예, 예. 그 일본에서 아마 저는 안 묻는데 일본에서 아마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근데 그분이 저번에 12만 불을 했는데 그저께 3일 전인가? 근데 이제 저한테 성원 기도를 성원으로 저한테 말했어요. 이제 이번 end of the month 그러니까 12월 30일까지 100만 불 하겠다고. 근데 이제 그게 늦어져서 좀 저기 뭐 기도해달라고 해서 목사님 제가 기도해줬잖아요 그분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농내장인가 그게 또 걸렸대요. 아니, 그래서 그거는 주님이 다 고쳐줘.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그거 기도해주셔서 너무 좋은데 그 저 교회를 해요 또. 근데 그 교회를 나중에 여기 틀어줘 보세요. 기가 막히게 은혜를 받는데. 그러니까 그 청교도 청교도 그 저기 가정교회. 네. 그걸 저 자기네들 유튜브로 만들었는데 내가 그 가끔씩 봐. 도전을 받아요. 근데 그 나중에 좀 틀어주세요. 그래. 지금 알았어. 말고 그런 분이 있고 또 목사님 그때 저기 뭐야 저 내가 그 의사 그분 어저께 내가 캘리포니아의 의사 선생님. 그분을 내가 이제 갈 때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여기만 주지 말고 자유통일당 뭐라도 좀 주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저 자문위원회 위원장 이제 주신다 그래서 제가 전화했더니 건물을 500만 불짜리를 팔려고 내놨는데 헌금을 여기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색한 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봐도 아이 그런 사람한테도 막 주더라고 뭐 일하게끔. 근데 나는 시다바리로 준단 말이에요. 너는 원래 나의 앵벌이잖아. 아니에요. 나도 하나 인격체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 그 여기 이거 뭐 이거 붙인 거
이거 뭐지 이거? 계급장이 내가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한 거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원래 이름. 그리스도는 직책의 이름. 황 장로님을 네. 황준선 장군님의 직책은 군단장 별 세 개. 이름은 황준선. 이 말에 얘가 꽂혀가지고요. 네. 나한테 열 번도 말 더 하는 거야.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뜻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새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또 힘들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꿨어 이제. 그때는 아버지 아버지 하시셔서 내가 따라했는데 이제 그거 안 해요 이제. 내가 아유 내가 여기 와서 그래서 예. 다른 또 헌금 많이 한 사람 섭섭하니까 시카고 야. 있는 대사님 헌금 많이 했어. 또 아틀랜타에도 헌금 많이 하고 미국에 우리 교회가 헌금이 전국 교회에서 1등이요. 순복음교회를 제껴. 순복음교회가 우리 교회 헌금의 절반도 안 돼요. 명성교회, 사랑교회 절반도 안 돼 우리가 1등인데 미국에서 여기다 헌금 쏘는 게 절반이요. 자 계좌번호 다시 띄워줘봐요. 계좌번호 다시 띄워줘봐. 이 계좌로 미국에서 쏘는 헌금이 절반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얼마나 애국장 걸 알아야 돼. 반드시 우리는 보답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또 헌금 세게 해가지고 반드시 200석 해내야 된다. 마지막 말할 거 있어. 아니 이겨야 중요한 건데 오늘도 제가 있죠 1000불짜리 저기 재정에 저기에서 1~2년 된 걸 들고 있으면서 그 나중에 뭐, 나하고 개인적으로. 아 오늘 또 받았다니까 그건 이제 저한테. 뭐 체크 수표는 반드시 저한테 붙여주든지 여기다가 입금하라고 좀 이거는요 방언이니까 여러분은 못 알아들어요. 나하고 둘이 해놓은 돈 뭐냐면은 미국은 헌금할 때 수표로 수표 체크 있죠 쓰는 대로 돈이 돼. 근데 이 수표가 한국으로 직접 와버리면 한국으로 붙여요 봉투에 붙이면 우리 은행에 가면요 돈으로 안 바꿔주려고 그래 취소하려고 그래. 그래서 요 수표로 하는 것은 여기 요 내 앵벌이 한테로 아니 여기 뜨는 대로 여기 떴어요, 입금을 뜨는 시키든지 열로 붙여야 헌금이 가능하고 1년 전에 붙인 것도 무효가 돼버렸어. 네. 야 거의 뭐 한 7억 가까이가 무효가 돼버렸어. 오늘도 또 받았어. 오늘도 또 받았어. 왜? 그 얘기야 그 얘기니까 그 얘기죠. 여러분 들어봤자 어, 방언이야. 미국 거는 미국 거로 리턴해서 본론 좀 제가 다 관리를 하니까 그렇죠? 목사님? 어, 혹시 네가 떼어먹으면 어떡해. 아니 은행 구좌로 사랑제 이렇게 은행 구좌로 어떻게 떼어먹어요 제가. 그런 의심하지 마세요. 네가 오히려 네 돈으로 10억을 헌금하는데 yes. 어. 총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해야지 네 맘대로 또 아니 원래 처음부터 태초부터 그렇게 아는 살았잖아 목사님 그렇게 교육을 시켰잖아요 목사님. 그래, 알았어. 접대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0만 불 그거는 하는 네가 사업에서 번 돈이니까 아니에요. 맞아 부부는 아니에요. 똑같은 돈이거든요. 근데 너 지금 비트코인에서 돈 얼마 벌었어? 아 비트코인은 아니죠 주식이지. 그러면 저기 뭐야 자동차 회사 그 뭐야 그 미국에 어 그거는 테슬라 요새 별로 테슬라 주식에서 얼마나 벌었어? 아 아직 멀었어요. 그거는 5개년 5개년? 네. 알았어. 목사님 왜 그거 맨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갖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런 얘기를 해. 내가 너의 회사의 회장이야. 아예. 내가 미국 가서 다 내가 조사를 할 거야. 알았지? 근데 목사님 테슬라에서 얼마 올랐는가, 비트코인 얼마 올랐는가 내가 다 조사해가지고. 저도 뭐 맨날 네 딸내미 티나 잘 있어? 잘 있죠. 개를 써야 돼, 개를. 개를 써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목사님, 저기 뭐야, 자유통일당 이런 거 다 잘 되려면 목사님이 애타게 이렇게 말씀을 해서 나는 분명히 믿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진짜 이렇게 맨날 하면 나도 너무 하니까 잔소리 같더라, 돈 내놔, 돈 내놔는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듣지 마시고 내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게 목사님이 진짜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저께 김국성 그분이 그러잖아요. 하루 만에 정신만 우리 국민들이 하면 자유통일이 된다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기 뭐야 저 이북으로 가시지 않을 마음이 있으시면 진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야, 예? 너는 미국 사니까 한국이 연방제로 북한으로 가더라도 좋겠다. 뭐 나쁠 건 없지만 그렇지 우리 내가 뿌리가 여기잖아요. 여기. 그렇지. 예. 그리고 그래, 저는 저기 뭐야 여기가 지금 내가 앉았는데 다리에 쩍 붙더라고. 그 테이블 붙여갖고 이런 거는 누가 줘도 돈 받고 지금 이거 클린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도 은혜가 넘치고. 예. 내가 막 옆 이게 저기 막 차도 없어 여기 와 보니까 한마디만 해봐. 응, 그래서 차가 없어서 다음에 올 때 내 차 한 개 사줄 테니까. 네, 기다려봐. 자, 근데 사준다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 삼성동 넘어갈 때도 집 사준다 집 사는 게 열 개나 돼. 내가 하나도 해준 게 없어 목사님. 야, 헛소리하지 말고 오늘 하늘의 영광 마셨어 안 마셨어? 예, 마야 했죠. 마셨어? 예, 됐어. 그걸로 끝이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 들어가. 예. 반드시 우리는 200석 해내야 됩니다. 고성국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자, 200석이 반드시 되기는 되는데 한 가지 문제 뭐냐, 국민의힘 정당 이 개자식들 때문에. 응? 자, 다시 한 박수 하겠습니다. 고 박사님. 예. 우리는 이렇게 정말 목숨 걸고 한국 교회 더하기 강화문 운동 전체가 지금 현재 한 670만이 조직됐거든요. 네. 1000만을 이제 한 달 안에 조직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국민의힘 정당 저놈들은요 오히려 방해만 나요. 그것 좀 걔들 좀 혼 좀 내주세요 박사님. 아니 근데 네. 목사님. 네. 지난번 강서구청장 할 때 네. 어이 큰 소리 치셨어요. 맞아요. 강서구에 자유마을만 한 3만 명 된다고. 2만 천 명. 어. 그리고 뭐 자유통일당 당원이 몇 명이라고. 근데 표 나온 게 1600표밖에 안 나왔잖아요. 맞아.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만 믿고 방송을 막 했다가 제가 막 항의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자마자 따로 저 만나뵈러 왔어요. 네. 제가 이 자유마을 숫자 이거 가짜 아니잖아요. 네. 자유통일당 당원 숫자도 가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1600표밖에 안 나왔냐. 이게 정치화가 안 돼서 그래. 그냥 좋은 사람들이 그냥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자유마을에 회원도 되고 자유통일당에 가입은 하지만 네. 최종적인 순간에 어디를 선택해야 우리 자유파가 승리할 수 있는 데 대한 전략이 없는 거예요. 정치화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시는 일 플러스 조금만 더 합시다. 진짜 자유마을에 600만 명이 모였다 그래도 이분들이 실제로 내년 총선에 전부 다 자유통일당을 찍으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종이 호랑이처럼 취급받잖아요.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이 겁을 안 내는 거예요. 맞아. 감히 함부로 뭐 촌 무슨 저 손절하겠다는 소리나 했었고 말이지. 맞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겁을 줘야 돼. 정치의 본질은 협박이에요. 정치의 본질은 협박입니다. 공포를 동원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우리 말 안 들으면 안 들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정치예요. 그 공포를 조직화하고 협박을 하는 방법이 자유마을, 자유통일당을 실제로 정치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 하도 우리 보고 뻥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유마을 사이트를 올려서 예. 이렇게 보여줘도 저놈들이 겁을 안 먹어서 아니 투표 때는 지구들 찍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때 강서구는요 예. 사실 그때 2만 천 명이었었거든 우리 조직된 게 예. 한 명인데 이러다가 둘 다 망한다 예. 그래서 참 이게 할 수 없어서 우리 마을 대표들도요 국민의힘 정당 김태호를 찍은 사람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도와줘도 안 되고 나는 왜 그 고영희를 사퇴해달라고 우리 후보를 예. 이
그날 저녁 11시 전날 11시까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압박을 사퇴해 주세요. 그러다 둘 다 망합니다. 그런데 아니 여의도 연구소 그 여론조사에서 오기를 15% 이상 차이 난다 이거야. 네. 어차피 망한다 이거야.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무섭게 이 자유마들 요게 카드요 카드. 예. 전광훈대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요게 요게 천 번째요 천 번째. 아. 요게 예. 천 번째고 요게 자유마을 카드거든.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고. 이게 저 목사님 얼굴이에요? 그래서 자유마을 카드로 딱 찍어서 예. 한 달 안에 천만 명까지 예. 카드를 다 찍어놔서 예. 이거는 이제 확실하거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제가 협박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치킨 게임이라는 거 있어요. 이게 양쪽이 끝까지 달려가서 먼저 겁먹은 놈이 비켜나가면 그 놈이 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치킨 소리 듣거든. 이게 말이죠. 내년 총선이 우리 자유파의 최종적인 전쟁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 맞아. 예? 우리 정말 친 어머니 심정으로 양보할 수 있어요. 맞아. 근데 이게 최종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내년 총선 끝나면 2026년 지방선거 있고 2027년 대선 있고 그걸로 최종적으로 끝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후에 앞으로 10년을 갈지 20년을 갈지 김정은 집단을 완전히 멸살하기 전까지는 전쟁이 안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양보해도 저 국민의힘 간덩이만 키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100% 싸워야 돼요. 정면 충돌을 해서 아무리 우리가 정면 충돌을 해도 제 말씀 들으세요. 3년 반 전에 그 패배 이상의 패배는 우리가 당하지 않아요. 예, 그때처럼 우리가 질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100%를 갖고 정면 충돌하자는 거예요. 누가 죽나 한번 보자. 여러분들이 죽을 일은 없잖아. 그렇지. 자유통일당이 죽을 일 없잖아. 어차피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당인데 뭐. 아니 손해볼 게 뭐 있어. 네 죽고 나 죽고 하자 그러면 저쪽에서 먼저 피하게 돼 있어. 그때부터 협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협박을 합시다. 박수. 그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전략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전략이 없어. 정치 전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료봉사 해드릴 테니까 제발 총선 때까지는 저를 좀 써주세요. 와! 박수. 우리 자문위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 대. 예.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정말 깊이 들었어요. 땅의 영광. 지금 우리가 150년 동안 공산당과 기독교가 싸우고 있습니다. 공산당과 자유민주주의가 싸우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 자유민주주의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다양한 그룹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지그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그중에 진짜 공산당과 하늘을 함께할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관계는 기독교입니다. 맞아. 그래서 기독교가 싸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공산당은 두 가지 짓을 저질렀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공산당을 갖다 놓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따르는 세력, 교회, 교인들을 학살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김정은 종북 주사파 세력과 광화문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 세력이 가장 앞장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싸움은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의 역사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을 통해서 이어져 온 거예요. 이 세 대통령, 전두환, 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세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했던 일이 뭐냐? 김일성, 김정일 집단과 전쟁한 거예요. 전두환은 죽어서까지 김정은이 감시하겠다고 북쪽에다 묻어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이 세 사람의 대통령이 김정은 집단을 상대로 완승을 했는데 최종적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정권이 끝났어요. 맞아. 우린 다 이긴 줄 알았지. 그래서 기습당한 거야. 맞아. 그래서 박근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맞아. 5년 내내 정말 죽을 듯 갈등해서 감옥 3번까지 갔다 오면서
문재인 정권을 쫓아냈는데 이 전쟁은 내년 총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김정은 집단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몰살돼야 비로소 그들을 따르는 종북주사파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마지막 이념 전쟁을 위해서 자유파 전체가 똘똘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그 맨 앞에 공산당과 불구대청 관계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광훈이 조금 더 필요해요. 예, 이 싸움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이 싸움을 지휘해야 하시니까. 예,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긴급 광고를 드리면 우리는 한시도 쉴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수도권에 있는 자유마을 동대표들 총집결을 우리 교회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할 것 없습니다. 실행위원장 할 것 없이 수도권의 총집결을 내일 10시까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사례비를 타고 교육자 더하기, 전화받는 사람들 더하기는 오후 2시까지 떡국을 먹고 구원성전으로 모여주셔서, 이게요 보통이 아닙니다. 내가 어제 새벽송 할 때도 말했지만은 최고의 농객인 조선일보 유근일 그 원로 평론가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정치로 하는데 저쪽은 전쟁으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해봤다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강도를 더 높였어. 저쪽은 전쟁으로 하고 우리는 정치를 한다. 아니고 저쪽은 전쟁으로 하고 우리는 혁명으로 한다. 아멘.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결사투쟁으로 들어가는데, 일단은 그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청년들 비용하여 할머니까지도 비상사태입니다. 매일같이 저녁에 출근했다가 회사 갔다가 퇴근을 아예 우리 교회로 와야 돼. 교회로 와서 옛날에 순교자 훈련을 하는 것처럼 와서 저녁은 교회에서 밥을 해줄 테니까 하고 밤 12시까지 핸드폰 가지고, 일단은 전국에 우리 회원이 약 600만이 넘었어요. 근데 600만이 이제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모르는 거야. 내가 문자 메시지를 한번 보내는데 보통 1억씩이 들어요. 일주일에 1억씩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다고. 근데 이 문자 메시지 받는 사람이 얼마냐? 약 670만 명이요. 이 사람들은 다 우리 편이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매일같이 교회 와서 100일 투쟁이에요. 100일 투쟁. 며칠 투쟁이요?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첫째 뭐냐? 가문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가신 적 있습니까? 네! 그러거든요. 100% 내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걸 왜 확신이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을 하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표가 1640만 표야. 1640만 표. 1640만 표는 다 우리 편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가문에 한번 왔다 간 사람들이에요. 가문에 한번 와서 서명하고 간 사람이 1850만 명이야. 이런 자원이 우리에게 다 깔려있다 이거야.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전화하면요, 그 다음에 다른 말 할 것도 없어. 가문에 왔다 갔습니까? 혹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습니까? 예, 그러면요, 바로 내 이름을 써먹어야 돼요. 정가훈 목사님의 부탁인데요, 자유마을에 가입해 주세요. 6개 가입해 주세요. 돈도 안 듭니다. 고성국 TV, 또 친애 한수, 이봉규 TV에 가입해 주세요. 그래서 이 5대 유튜브가, 4대 유튜브가 동시 시청이 1000만이 넘어야 돼. 이래야 확실히 이기는 고지의 깃발을 꽂을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이제 고 박사님도 우리 이제 고문 자문위원장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꼼짝없이 못 빠져나가지 이제. 우리 함께 이겨보자 이거야.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혁명과 전투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반드시 연방제로 북한으로 간다니까요. 나라가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준비됐어요? 확실해요? 자, 그 다음 광고는 이제 내일 또 하기로 하고, 일단은 내일은 아, 그 또 하나 광고해야 되겠구나. 63빌딩에서 고 박사님 또 그때 또 한번 오셔야 되겠다. 자유통일을 위한 사회직능단체 총연합회. 이건 여러분들은 올 필요가 없어요. 첫째, 전국 노인회. 노인회가 800만 명이야. 전국 노인회가 800만 명. 재향군인회 1200만 명이요. 여성단체연합회, 이북오도총, 자유총연맹, 해서주 예비역 장성단 등등 해서 대령연합회, ROTC, 그 다음에 등등 해서 부사관연합회 해서 일반 사회직능장체 총연합회가 이번 주 수요일 날 63빌딩에서 어제 그저께 전국 교회연합이 한 것처럼 이제 초청해서 우리가 결의대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시민단체 총연합하고 한국 교회가 다 총연합하고 하면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가. 동의하십니까? 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일 광고할 텐데, 지금,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하려고 그래요. 요게 28일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김건희가 주식 투자한 것은요, 결혼하기 전이요. 언제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이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거는 이미 시효가 지난 거예요. 시효가 지난 거라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할 때 그쪽 편에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고발한 거지. 우리가 고발해가지고 샅샅이 조사를 했는데 무혐의가 된 사건이야. 그리고 김건희가 주식 투자한 게 개인이 한 게 아니요. 여섯 명이 하는데 자기는 이름만 빌려준 거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4개월 투자했다가 4천만 원 손해봤어. 이런 걸 특검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런데 왜 특검을 하느냐? 선거용으로 하는 거야. 나중에 선거 끝난 뒤에는 뭐냐? 조사해봤더니 무혐의다. 그러나 선거 기간 중에 이 조사를 계속해서 결국은 선거 이기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린 용서할 수 없다 이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어느 날 12월 28일 날 목요일 날 오후 1시까지 국회의사당을 우리는 둘러싸야겠다. 아직 결정은 안 내렸어. 결정 안 내렸는데 내가 명령 딱 내리면 100% 다 오기로 두 손 들고. 전국에서 유튜브도 다 두 손 들고 빨리. 100% 다 오기로 1번. 100% 다 오기로 1번. 안 온다. 2번. 빨리 해봐. 100% 다 오기로 1번. 안 온다. 2번. 빨리 표시해봐. 1번. 다 1번이야. 그러니까 국회의원요 다 덤벼도 우리 못 이겨요. 우리는 천만 조직에서 국민 저항권으로 밀고 갈 거야. 국민 저항권이야. 헌법에 보장돼 있어. 국민 저항권이.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품고 가시는 또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구원한 주님.